안녕하세요. 수아야나 TV의 수아예요. 오늘은 제가 만든 이 만화를 읽어볼 거예요. 여기에 등장인물은 로나 초등학교에서 전학 올 레나, 수상한 소녀 나라, 다이라 아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고고 씽! 다리 들고 팔 이렇게 하고 더 오래 참기다. 야, 나도 끼워줘! 띵동댕동 얘들아, 자, 오늘은 전학생이 왔어요. 나오렴. 안녕 얘들아, 난 로나 초등학교에서 전학 온 레나라고 해. 앞으로 잘 부탁해. 응? 레나야 안녕, 난 나라라고 해. 안녕. 아, 나라 쟤 또 저러네. 이번엔 뭐 어떻게 하려고. 저랑. 그동안 레나와 나라는 아주 사이좋게 어느 친구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는 단짝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5달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자, 오늘은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 정글정글. 전학생. 방금 읽은 애가 나라인데요. 과연 무슨 속셈이 있는 걸까요? 나보다 더 이쁘고 똑똑하면 어떡하지? 안녕, 나는 다이아 왕국에서 온 다이라 아라라고 해. 앞으로 친하게 지내도 아라라. 안녕 신소아, 난 나라라고 해. 응? 신소아? 응, 신비안 소녀 아리 신소아. 응, 신소아, 좋은 이름이네. 라라. 레나, 난 이제 잠시 멀리에서 쉬어도 돼. 난 이미 내 보석을 찾았으니까. 자, 이걸 보세요. 나라에겐 과연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약간 레나와의 우정관계에 5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2화에서는 더 재밌고 멋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모두 안녕!